휴일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부소산에서 봄나들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 구석기 유적이 나온 공주 석장리에서는 원시 문화를 체험하는 즐거운 한마당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백제의 숨결이 어린 부여 부소산에서 장군들의 화려한 무예 연습이 한창이고 한편에서는 숨은 병들의 교대 의식이 시작됩니다. 산속 무대에서는 옛 모습을 한 여인들의 전통 공연이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은 시간을 거스르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세계유산 부여 부소산에서 신명나는 봄나들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목책을 사이에 두고 한바탕 편을 나눠 벌이는 치열한 물총 싸움에 가족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말 나들이로 이게 부소산성에 왔는데 또 날씨에 물놀이를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네요. 부소산에서는 맛난 먹거리부터 아찔한 열기구 탑승까지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면서 가족 친지끼리 라디오를 들으며 함께 걷고 보물도 챙기는 라디엔 티어링 대회도 열렸습니다. 공주 금강변에서는 구석기의 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구석기 유적이 나온 공주 석장리에서는 어제 축제가 개막돼 당시의 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야간에는 구석기의 빛을 테마로 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충청남도는 도청 문예회관으로 지역 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치어리딩과 합창, 마술쇼 등이 진행됐고 여러 경연 프로그램도 열려 어린이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